안녕하세요. 이번 리뷰할 SS은 Ultimate Inventory System입니다. 이 SS은 인벤토리 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툴입니다. 데모를 확인해보면 완성된 인벤토리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템 설정에 맞게 구분 지을 수 있으며 전체 보유하고 있는 아이템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데모에서는 디아블로 인벤토리처럼 되어 있는데 다크소울과 같이 리스트 형태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장 불러오기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벤토리를 확인해보면 아이템을 드래그하여 이동시키거나 장착 또는 탈착, 아이템을 땅에 떨어뜨릴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으며 소모품 사용하는 기능도 구현되어 있습니다. 키보드나 패드로 아이템 칸을 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떨어진 아이템은 가까이 가면 해당 아이템 정보와 획득 시 어떤 아이템인지 알려주는 것도 구현해 놓았습니다. 단축키에 아이템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도 구현되어 있습니다. 창고에서 아이템을 넣거나 빼는 기능과 상자에서 아이템을 획득하는 기능, 아이템을 사고 팔 수 있는 기능, 아이템을 업그레이드 하는 기능, 재료 아이템을 합성하여 제작하는 기능, 특정 아이템이 있어야 획득 가능한 기능까지 아이템에 관련되어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거의 대부분 구현되어 있습니다. 기능이 많은 만큼 배워야 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능을 숙지하고 난다면 빠른 시간에 아이템을 추가하고 사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확인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다소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나니 다음은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가 확인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SS를 사용하려면 Tools, Obsiv, Ultimate Inventory System, 메인 매니저를 선택합니다. 다음 메인 화면이 나타나게 되며 여기서 문서나 영상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왼쪽 셋업 목록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처음 설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아이템의 정보를 저장해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해야 합니다. 오른쪽 New 버튼을 클릭합니다. 구분 지어주기 위해 새 폴더를 생성합니다. 해당 폴더를 선택하고 원하는 이름을 작성하여 저장합니다. 이번에는 Scene Setup에서 Add Component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하이어라키 창에 게임 오브젝트가 생성되며 여기에 아이템 관련된 컴포넌트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오브젝트가 매니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씬이 전환되거나 오브젝트를 파괴하지 않고 전달해야 한다면 Don't Destroy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캐릭터 셋업에서 플레이되는 캐릭터를 등록해야 합니다. 기본으로 등록되지만 등록되지 않는다면 직접 캐릭터를 드래그하여 추가하시면 됩니다. 추가되었다면 Add Component 버튼을 클릭합니다. 캐릭터를 선택해서 확인해보면 인벤토리에 관련된 컴포넌트가 생기게 됩니다. 세이브 셋업은 저장 관련된 부분을 추가하게 됩니다. 사용하실 거라면 여기에 캐릭터를 드래그하여 추가하시면 됩니다. 추가되었다면 Add Component 버튼을 클릭합니다. 캐릭터와 게임 오브젝트를 확인해보면 저장과 관련된 컴포넌트가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UI 셋업은 왼쪽 목록에 UI 디자이너를 선택하면 UI에 관련된 부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캔버스를 생성해야 합니다. 셋업 버튼을 클릭하면 하이어라키 창에 캔버스가 생성되며 여기서 UI 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맨 아래로 내려보면 디스플레이 패널 매니저가 있습니다. 여기에 오너를 등록해야 하는데 플레이어 캐릭터를 추가하면 됩니다. 등록이 안 되었다면 드래그하여 등록하면 됩니다. 목록에서 각 기능마다 하나씩 생성할 수 있으며 커스텀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되어 있는 것을 선택하려면 아래 스키마에서 예시를 선택하여 추가하면 됩니다. 기본 클래식으로 되어 있으며 RPG로 선택하고 싶다면 오른쪽 Duplicate 버튼을 클릭하여 복제하고 새 이름을 작성해 줍니다. 완료되면 Spawn in Scene 버튼이 활성됩니다. 아래 목록을 보게 되면 각 기능별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완성된 것보단 하나씩 생성해서 등록할 것이라면 상단에 각 기능별로 선택하여 하나씩 생성하셔도 됩니다. Spawn in Space 버튼을 클릭하면 UI가 생성됩니다. 화면을 보게 되면 데모에서 보던 것과 동일한 UI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든 걸 다시 제거하고 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헤어런치에 인벤토리 캔버스를 드래그하여 추가합니다. 이름은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버튼을 클릭하면 자식으로 UI가 생성됩니다. 실행해서 확인해보면 바로 비활성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걸 활성시켜보겠습니다. 메인 메뉴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아래로 내려보면 시작시 켜줄 것인지 설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체크해서 시작시 켜줘도 되지만 보통 버튼을 이용하거나 단축키를 이용하여 열어주기 때문에 버튼을 생성해서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새 버튼을 생성합니다. 클릭 이벤트를 생성하고 여기에 메인 메뉴 오브젝트를 드래그하여 추가합니다. 디스플레이 패널에 스마트 오픈을 선택합니다. 이제 실행해서 확인해보면 버튼을 클릭하면 UI가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벤토리 그리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인벤토리 캔버스를 페어런트에 추가합니다. 그리드 옵션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데모에서 보던 칸 형식의 그리드가 있고 리스트는 목록 형태로 아이템을 보여주게 됩니다. 나머지도 하나씩 커스텀하여 본인에 맞도록 수정하여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아이템 설정입니다. 이게 이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이유가 아이템에 따라 어떻게 구분 지어주고 설정해 주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시스템에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처음 여기서 이해가 안 돼서 시간을 많이 뺏기긴 했는데 이해를 하고 나니 왜 이렇게 해놓았나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이템 카테고리가 있고 아이템 디피니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아이템 카테고리부터 설정해야 합니다. 이게 아이템을 설정해주는 기본이 됩니다. 우리가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게 됩니다. 칼을 예를 들면 이름과 능력치, 상점의 판매가와 구매가가 있을 것입니다. 속성이 어떤 것이며 칼에 대한 설명도 있을 것입니다. 즉 아이템에 대한 모든 정보 사항을 설정할 수 있는 메인 역할입니다. 이 설정도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콘이라든지 설명, 가격 등이 있을 것이고 무기에만 있는 것과 소모품에만 있는 것 등 각기 다른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설정을 해주는 것이 카테고리입니다. 등록을 위해 왼쪽에 아이콘이라 이름을 정하겠습니다. 작성하였다면 Add 버튼을 클릭해서 등록합니다. 동일하게 이번에는 웹폰과 포션을 등록하겠습니다. 공통적인 아이콘을 선택하겠습니다. 에디터 컬러에서는 구분 지어주기 위해 색을 정할 수 있습니다. 업스트럭트는 상속인데 상위 설정이 있다면 여길 체크해서 그 내용을 상속받으면 됩니다. 먼저 해야 하는 건 어트리뷰트입니다. 카테고리 어트리뷰트를 선택합니다.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합니다. 아이콘을 등록해서 어떤 것인지 표시해 줄 것이기 때문에 타입의 스프라이트를 선택합니다. 오브라이드 밸류를 통해서 기존 내용은 제외하고 새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아이템 디피니션 어트리뷰트를 선택합니다. 여기선 아이템에 대한 설명 같은 것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타입은 스트링으로 선택하고 오브라이드 밸류에 작성하고자 하는 글을 쓰시면 됩니다. 아이콘에 관한 설정은 다 하였으니 이번에는 포션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포션은 아이콘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페어런트에 플러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그럼 아이콘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를 보게 되면 아까 아이콘에서 적용한 것이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이콘을 수정해서 사용할 것이라면 Variant에 Override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래 Override Value에 Sprite를 클릭하고 원하는 아이콘으로 변경합니다. 그대로 사용할 것이라면 다시 Inherit를 선택합니다. Definition을 선택합니다. 포션에 대한 설명을 변경해 주겠습니다. 완료되었다면 이번에는 포션에 대한 아이템 효과를 추가해야 합니다. 아이템을 선택합니다.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합니다. 이름은 적당히 작성하고 타입은 int로 정하겠습니다. 피해복을 할 것이기 때문에 값은 10으로 정하겠습니다. 포션에 관한 설정은 이제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웹폰을 설정해 주겠습니다. 웹폰도 아이콘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페어런트에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고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포션에서와 동일하며 무기니까 칼 모양의 아이콘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디피니션의 설명도 무기라고 변경하겠습니다. 아이템에서는 무기의 공격력을 설정해 주겠습니다.
값은 인트로 정하겠습니다. 나중에 강화를 하거나 하면 적당히 올려줘야 하니 2부터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카테고리 설정은 끝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카테고리에서는 그 아이템에 대한 설정만 해주면 됩니다. 아이템 디피니션에서는 실제 사용될 아이템을 구현해주면 됩니다. 즉 카테고리에서 정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용될 아이템을 적용시켜 만들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예로 소드와 HP 포션 두 가지 종류를 만들어주겠습니다. 먼저 소드를 선택하겠습니다. 아이템 카테고리를 선택해줘야 합니다. 체인지 버튼을 클릭하고 웨폰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체인지 포 패밀리를 선택합니다. 그럼 카테고리에서 설정한 색과 내용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디피니션을 선택해서 보게 되면 아이템의 설명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이템을 선택하고 어택을 보게 되면 기본 능력인 2로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사용해도 되고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투핸드 소드도 동일하게 설정해 주겠습니다. 설명을 작성해 주고 어택의 값도 변경해 주겠습니다. 변경 시 오버라이드 밸류에 0이 안 되게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모디파이를 선택하면 익스프레션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 꺽쇠 괄호를 하고 안에 inherited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더해주던 곱해주던 기본값에서 변경해 줄 수 있습니다. HP 포션도 웹폰에서 했던 것과 동일하게 원하는 대로 설정하면 됩니다. 다시 설명드리자면 카테고리는 아이템에 어떠한 설정을 할 것인지 구분 지어주는 것이고 디피니션에서는 카테고리에서 설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이템을 만들어주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커런시는 재화나 화폐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골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베이스 익스체인지는 몇 개일 때 교환이 가능한지 설정하는 것입니다. 맥스 어마운트는 최대 몇 개까지 소지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번에는 다이아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베이스 커런시에 골드를 추가하겠습니다. 이 뜻은 재화의 기본은 골드가 됩니다. 즉 지폐의 기본은 동전이니 서로 교환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베이스 익스체인지의 수를 1만으로 설정하면 골드가 1만일 때 한 개의 다이아와 교환이 가능하게 됩니다. 오버플로우는 상위 재화와 교환 가능한 개수가 되면 교환됩니다. 프랙션은 하위 재화와 교환 가능한 개수가 되면 교환됩니다. 아직 자료를 더 봐야 알겠지만 현재는 여기까지만 제가 알아낸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와 튜토리얼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시간이 되면 따로 영상을 제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던전 에셋입니다. 이 에셋은 디아블로에서 던전과 지역이 랜덤하게 변경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리팹으로 만든 각 구역을 연결하여 설정한 수만큼 랜덤하게 생성해주는 에셋입니다. 장점은 다양한 던전이나 지형을 연결하여 랜덤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던전 레벨 디자인에 고민이 많으신 분이라면 마음에 드는 형태가 나오면 프리팹으로 뽑아두셨다가 참고하셔도 되고 랜덤 던전을 구현하고자 하는 분에게도 적합한 에셋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각 방에 따라 컬링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몇 칸 뒤에 있는 다른 방들은 컬링 기능을 사용하여 비활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적화에 도움이 됩니다. 단점은 연결할 수 있는 구역을 하나하나 다 설정해서 만들어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던전 전체를 만들어줘야 하는 고민을 다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어라키 창에 런타임 던전 컴포넌트가 있는 오브젝트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던전을 어떤 방식으로 배치하고 시작할 것인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로 코드로 작성하여 커스텀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던전 플로우는 던전을 구성하는 데 배치되어야 하는 모든 것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오픈 플로우 에디터가 있는데 이걸 선택하면 던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시작과 끝이 있고 그 사이 구역을 나누어 구분 지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칸에 해당 타일을 등록하면 해당 칸은 등록한 타일에 있는 프리팹을 생성하게 됩니다. 타일을 선택해서 보게 되면 각 방으로 구성된 프리팹이 등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플로우 에디터를 따로 설정하는 방법은 윈도우, 던전,
던전 플로우 에디터를 선택하면 됩니다. 플로우로 만드는 방법은 만들고자 하는 폴더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합니다. 크리에이트, 던전, 던전 플로우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생성되며 플로우 에디터에 해당 플로우를 등록하면 됩니다. 각 플로우 에디터에 타일을 등록하기 위해선 만들고자 하는 폴더에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합니다. 크리에이트, 던전, 타일 셋을 선택합니다. 그럼 프리팹을 등록할 수 있는 타일이 생성되게 됩니다. Add New 타일을 클릭하면 프리팹을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프리팹을 만드는 방법은 방이 되었던 지형이 되었던 입구를 등록하면 됩니다. 예제 프리팹으로 설명드리자면 각 입구 쪽으로 방향을 표시한 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입구의 크기를 가진 오브젝트와 서로 연결하거나 막거나 할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를 보게 되면 도어웨이라는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 서로 간의 통로가 연결이 되는 것이고 소켓의 크기가 동일하면 연결됩니다. 입구를 만드는 방법은 빈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Add Component 버튼을 클릭합니다. Doorway를 검색하고 선택해서 추가합니다. 그럼 파란 선이 향하는 방향이 나가는 방향이 됩니다. 파란 선 방향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안 됩니다. 소켓을 선택해서 보게 되면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으며 새로 생성해서 추가해도 됩니다. Scene 오브젝트는 해당 연결 시 활성되는 오브젝트입니다. Connect로 연결되게 되면 해당 오브젝트는 활성되고 블로커에 있는 오브젝트는 비활성됩니다. 반대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블로커에 있는 오브젝트는 활성되고 커넥터에 있는 오브젝트는 비활성됩니다. 입구는 여러 개 만들어도 상관없지만 되도록이면 각 방에 맞게 배치하고 나중에 연결되었을 때를 상상하며 배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짧은 시간이라 많은 걸 담지 못하였지만 이 에셋들도 추후 시간이 될 때 따로 영상을 제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에셋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에셋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